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과 신종호입니다. 미국은 학교 급식을 지역 농업과 연결해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 농민들에게는 판로를 확대하는 farm to school이라는 식생활 운동을 전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영양 식생활 교육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에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양 식생활 교육을 어떻게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영양 식생활 교육은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먹거리 사업에는 교육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인 식단 연구와 식생활 교육에 시간을 좀 쏟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 모두의 원활한 행정협조, 인력 배치, 업무 분장 등 영양부사 한 명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영양 식생활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학생들도 작년보다 한 11%, 성인들도 한 11% 정도 증가해가지고 학생들은 44.8%, 성인의 경우는 55.7%가 관심이 있다, 좀 배우고 싶다. 아, 그래요?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필요성은 아는데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다시 한번 왜 중요한지 가르침을 주셔서 가르치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 주시죠. 네. 네, 우리 영양식생활 교육은 생애 주기별로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개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세 살 버릇은 이제 여든이 아니라 120세까지 간다. 예,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면서도 더 이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좀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 경제 측면인데요. 건강한 국민이 많을수록 국가 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예, 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요,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 7,695억 원에 달한다고 얘기해요. 상상을 못할 돈인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보존의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또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배달 음식 때문에.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하루에 약 14,000 정도의 음식물, 4,0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양은 전체 음식물의 15% 정도에 이르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한다면 소나무 322 그루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줄이려면은 어린 소나무 322 그루를 심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환경 보존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대표님. 네.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현대인의 질병을 보면 생활 습관병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습관에서 비롯된 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의 대부분은 사실 먹을거리에서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내가 먹는 것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식생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 농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식생활 교육은 확장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초등학교에서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 중 하나인 올바른 식습관 형성 역시 초등학교 시기에 그 기틀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때 습득한 올바른 식습관으로 전 생애 동안 건강 유지가 가능해서 나아가 국민 질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간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인이 되기 전에 공교육의 일환으로 영양식 생활 교육은 필수 불가결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정보 매체에 대한 문해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양학적 리터러시가 또한 필요한 시대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최선은 영양학 리터러시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혹시 안 하시죠? 내가 어제 먹은 걸로 얼마나 많은 걸로. 흙기 먹으면서 그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 공유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건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한 끼 때우고 빨리 일해야지.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어디서 음식 그 재료가 왔는지 뭐 아까 그 영양학 리터러시? 네. 제가 최태성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사실은 한 끼 때운단 말보다 더 관심이 없는 말은 뭐 먹을래 할 때 아무거나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 그러네. 예. 저예요, 저. 네, 한 끼 때우자, 그러네. 아무거나 먹는자. 우리가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먹을거리를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내 입으로 뭐가 들어왔는지, 어디서 온 것인지, 이거를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 또 첨가물은 얼만큼 되어 있는지 도대체 이 중량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영양학적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큰 의미로 푸드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이해와 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컴피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를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곽 대표님. 네, 그 모두가 이제 생산과 관련이 있을 때는 사실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우리가 농경 국가일 때는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사실은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단절이 되면서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생산이 또 가공되는 과정, 유통되는 과정을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참 알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교육 안에 녹여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생활 교육은 사실 우리가 건강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식품의 유통, 폐기 이런 것까지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성분표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옛날에는 음식 먹을 때 단 한 번도 뭐 성분표, 뭐 원산지 네.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워낙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데 가면 김치는 이거 원산지가 어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생각이 조금 생겼는데 학생들은 어때요? 이렇게 먹는 게 너무 급해서 그런 거 안 보지 않나요? 네, 이제 현재 학교에서는 매달 네. 그 가정통신문에 원산지하고 영양표시제를 표시를 해서 그 가정통신문으로서 내보내고 또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날그날의 식단의 영양량을 막 따져보면서 그렇게 먹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 초등학생들은 아직 없구나. 네, 다만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 국산이고 이제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하고 또 아이들의 영양량에 맞게 급식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은 그렇고 그럼 고등학생들은 어떨까요, 선생님? 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생들의 경우 원산지나 성분 표시를 보는 학생들보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맛있는 메뉴를 많이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뭐, 급하지. 그렇지.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국제적으로 좀 식량 위기에 대한 뭐 식량 주권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식재료 80% 이상이 그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하겠다. 80%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위기 아닐까요? 요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식량 위기가 조금 일찍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아, 진짜 다가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식량기구 FAO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 세계 인구가 2050년이 되면은 약 90억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을 모두 부양하려면 농식품 산업은 지금보다 60%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농경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도 돼 있고 그동안에 있던 이제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도 같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식량 위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2019년 기준으로 한 21% 수준이에요. 자급률이요? 네, 그래서 쌀은 많이 남아둔다는데 왜 자급률이? 네, 맞습니다. 곡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좀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가 손을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밥상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네,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그 뉴욕에 가신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게 사실은 이 푸드 시스템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각국이 식량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기후변화의 그 현상들이 진짜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이 기후변화 때문에 배추가 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급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조직해서 생산을 견인하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난해에 그 국가먹거리 종합 전략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종합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먹을거리를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만들어졌던 거가 있거든요. 정부 그래서 차원에서 그걸 하는 건가요? 네, 그 대통령 직속에 농특위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그런 것이 이제 생산됐었습니다. 내용이 앞으로는 우리가 그 식량 자급률을 염두에 두고 미래 세대 아이들한테 우리가 잘 먹을거리를 정돈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선생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산물, 뭐 로컬 푸드, 뭐 이런 어떤 개념들도 있던데 이런 어떤 개념들을 학생들은 알까? 그래서 저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걸 배운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육에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로컬 푸드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활동들이 뭐 텃밭 체험, 텃 논 체험, 또 제철 식품 활용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하기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이런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시국 전에는 농촌과 MOU를 맺어서 농부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뭐 심는 법, 추수 체험, 뭐 또 탈곡 체험, 이런 또 벼가 쌀이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알려주면서 벼의 한 살이 체험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 농촌을 직접 방문해서 학교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 급식도 교육 과정 중에 하나로 운영이 되는 만큼 급식의 전통 음식이나 제철 식품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자주 접하게 하는 건 역시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한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 탄소 발자국이라는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품들을 좀 가려내는 활동들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로컬푸드라는 개념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코보호라고 해서 로코는 이제 로컬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먹는다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가 들어서 자기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을 바로 혹은 내가 텃밭에서 생산된 것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리 학교 급식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얘기됐던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할 것 같거든요. 실제 두 분 선생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학교 급식의 경우에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써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어린 시절 식품에 대한 경험은 식품에 대한 기호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일생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에 익숙해진다면 성인이 돼서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때도 자연식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급식에 가공식품을 지향하고 직접 조리실에서 조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후식도 음료보다는 과일로 제공하고 또 요거트도 시중에 있는 것은 당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트를 수제로 만드셔서 한다고요? 네. 전날 8시간 발효를 시켜서. 우와. 네. 근데 맛은?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명절 음식이나 전통 음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따라서 삼진날에 화전을 낸다거나 단오에 수리치떡, 또 추석에 토란탕, 송편을 식단으로 내보내고 이제 식단에 대한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안내해서 전통 음식에도 익숙해지게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면서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좀 더 아이들 입맛에 맞는 조리법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등 아이들이 좀 골고루 먹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시풍속에 따른 반찬이 달라지는 이런 거 너무 좋네요. 진짜. 고등학교는 어떤가요? 네, 뭐 영양 선생님들마다 개별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위생 안전, 건강, 맛과 기호도 순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은 이제 개별 메뉴가 제공이 되는 소위 식당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 안전이 위생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고 심층적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해썹이라는 공정별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각 조리 공정들을 위생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를 지키기 위해 급식 업무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모든 조리 선생님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정성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런 노력에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들이 수반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위생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영양소 필요량의 3분의 1 이상을 제공하는 매우 큰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건강이라는 기준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경우 더욱 영양소 필요량이 충족된다는 그런 개념과 함께 학교 급식법에 영양소 필요량 또한 충족을 시키면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식단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맛과 기호도를 살린 무슨 채식 식단이라든가 뭐 식용꽃 비빔밥이라든가 뭐 아보카도를 활용한 메뉴라든가 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식단을 맛이 있게 그리고 기호도를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답신이 초등학교 아까 좀 뭐 세시풍속 되고 반찬 너무 특이한데 이런 영양식 생활 교육 같은 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네. 식생활 교육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건강한 식생활, 자기 건강 관리, 올바른 식품의 선택, 식품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의 경우 올바른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이 습득된 지식이 실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따라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주제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이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긴 했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 서울 답신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영양 식생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트에서 흔하게 만나는 맛있는 간식들. 눈을 사로잡는 예쁜 포장지에 맛도 좋고 먹기도 간편해서 손이 잘 가는데요. 그런데 이 간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내가 먹는 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 공부하는 답심리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제품을 고를 때 식품 포장지에서 어떤 거를 보고 제품을 고르나요? 포장지요. 그 앞에 이름, 제품명. 맞아.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자주 먹는 간식의 원재료를 선생님이 써온 거예요. 한 간식 포장지 뒷면에 있는 원재료 표시인데요. 어떤 간식일까요? 근데 저 원재료가 어려워. 이해가 안 돼. 맞아요. 소맥분. 밀가루로 알겠는데. 난과 칼슘이 뭐냐고, 난과 칼슘이. 볶음밥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볶음밥 같은 거. 미역국? 미역국. 중국 당면이요. 이야기한 것 중에 정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바로 이 제품은
정답은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이번 영양 수업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의 식품 첨가물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영양 수업을 위한 준비물은 학생들이 자주 먹었던 간식의 빈 봉지입니다. 주로 포장지를 보고 골랐던 간식들인데요. 포장지 뒤로 돌아! 오늘 볼 곳은 뒷면이죠. 작은 글씨들이 빽빽이 적힌 포장지의 뒷면 중 학생들이 집중할 곳은 원재료명인데요. 원재료명 사이에 적혀있는 식품 첨가물을 하나씩 찾아낼 차례입니다. 디소바톨이랑 산도 조절제, 효소제 같은 거 있어요. 읽기 어려울 정도로 이름조차 낯선 식품 첨가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이거 뭔가 많은 게 들어있다는 걸 알아서 식품 첨가물이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알았고. 식품 첨가물은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 실험 같은 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실험이 된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뭐 과자나 가공품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연지벌레라는 거예요. 이 연지벌레를 이렇게 하면 건조하고 추출해서 농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코치색소라는 약간 빨간 색소가 나와요. 섬인장의 기생충인 연지벌레는 대표적인 천연 식품 첨가물입니다. 빨간 색소를 만들어 맛깔스러운 색을 낼 때 쓰는데요. 이처럼 식품 첨가물에는 천연 재료부터 화학적 재료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벌레? 벌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제 빨간색이 먹겠다. 벌레가 음식에 들어갔다는 게 자체가 그 신기했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도 식품 첨가물로 만들 수 있죠. 설탕으로 달달한 맛을 내고 색소와 향료를 차례로 넣어주는데요. 이제 흔들기만 하면 딸기 우유 완성! 마트에서 파는 딸기 우유 같죠? 야, 저런 거 너무 좋다. 네. 저런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바나나 아까 우유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과일이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다 향료였고 색소였고 그러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렇다면 진짜 딸기를 갈아서 만든 수제 딸기 우유와 식품 첨가물 우유는 어떻게 다를까요? 언뜻 식품 첨가물 우유의 색이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은 두 우유를 비교해보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내가 사고 싶은 제품과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제품을 생각해봅니다. 향을 넣고 색소를 넣은 거를 더 먹고 싶었긴 했는데 수업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과일을 넣고 식품 첨가물이 좀 더 적게 들어간 걸 먹고 싶어졌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확인해 보면서 조심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식품 첨가물 확인해서 똑똑하고 안전하게 먹어요. 요새